횡성군이 우천면 오원리에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 공장 신축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. 횡성군은 해당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면 기존의 깨목으로 만들 때 나오지 않던 오염물질은 물론 악취도 추가로 발생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 등 공익의 피해가 더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 사업 신청의 보완이나 반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예상될 경우 인허가권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